신임 주미 중국 대사가 미국 인사들과의 외교 석상에서 답차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0일 미국의 보수 잡지 내셔널 리뷰는 지난 7월 새로 부임한 주미 중국 대사 칭강이 지난달 31일 미중관계 전국위원회가 주최한 비공개 주미회의에서 미국 인사들에게 이견을 이해할 수 없다면 닥쳐달라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칭강 대사는 중국의 이익을 강하게 주장하는 늑대전사 외교의 대표 주자로 평가받는 인물인데요. 친 대사는 해당 회의에서 에번 메데이로스 조지타운대 교수에게 미국과 중국이 관계 개선을 위해 각각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에 대화 여건을 조성하려면 미국 정부가 상황을 악화시키는 일을 멈춰야 한다고 말한 뒤 이견을 해결할 수 없다면 제발 닥쳐라 라고 말했습니다. 회의 참가자들은 친 대사의 발언에 모두 깜짝 놀라는 분위기였습니다. 회의에는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을 비롯해 오랫동안 중국을 상대한 전직 관료들과 학자, 기업가 여럿이 자리했는데요. 이후 주미 중국 대사관은 이날 회의를 친 대사를 환영하는 행사였다고 설명하면서 친 대사의 발언록을 게재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된 친 대사의 발언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친 대사는 회의가 끝나자 SNS에는 환영 행사를 열어준 미중관계 전국위원회에 감사하다. 키신저 박사의 참석에도 감사하다며 우리의 논의를 계속하길 고대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에 국내 네티즌들은 저게 중국인 수준인 거지. 무슨 동네 반상회에서나 볼만한 언행을 자꾸 지들이 무슨 용이라도 되는 줄 알고 까불고 있네. 저게 국가를 대변하는 입이라는 게 참. 중국이 진짜 겁대가리 상실했네. 이젠 대놓고 저러네. 미국이 드디어 명분을 얻는 건가. 어쨌거나 중국 공산당이 몰락하면 세계 경제와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친 대사는 중국 외교부에서 대변인, 부부장 등 요직을 지냈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두터운 신뢰를 받는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전랑 외교의 대표자로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거침없는 독설을 내뱉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내셔널 리뷰는 미국 관리들에게 닥쳐달라는 친 대사의 요청은 엄청나게 비유교적인 어조라며 그가 주미 대사로서 강경한 자세를 취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지난 7월 부임 직후 자신의 SNS에 공산당 총정 맹세로 보이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미중관계 최일선에 서게 된 친 대사가 부임 초반부터 주재국인 미국보다는 중국 내부를 향한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미 민족주의 성향의 외교가 더 강해질 것이란 우려를 산바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